올해 축제 설명에 앞서서 2022년도 제12회 대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밴더리 축제는 총 8만 7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3일 동안 연인원 1,500명의 운영 인력들이 안전요원 봉사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1만 4천여 명이 승선, 육상, 문화자원 체험을 하였으며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82%의 만족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제를 통한 지역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총 45억 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 속에서 안전한 축제로 축소 주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해주신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높은 경제효과로 금년 2023년도 축제 준비 시 축제는 확대 운영하게 되었으며 올해 화성 백놀이 축제가 화성시의 대표 축제로 선정됨을 기원하는 이유로 더욱더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3회 화성 백놀이 축제는 희망 넘치는 화성, 함께 즐기는 바다라는 슬로건으로 금년도 9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전국관과 제부도 이원에서 3일간 방문객 15만 명을 목표로 지역 직접 경제효과 5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컨벤션 운영을 통한 경기도 37개 시장문수협회를 개최하여 대표 축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확대 강화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홍도가 좋았던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방문 체험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승선 체험을 강화하였으며 작년 미흡했던 방문객 쉼터 대형 불륜막과 화장실을 금년도에는 추가로 확대하고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휠체어와 유모차 등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한 해 안에 발생되는 크고 작은 미비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 대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 주도가 아닌 민관군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화성시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제를 구상하였습니다. 6월 10 토요일 날에는 화성시 홍보대사인 이용진, 이진호와 함께하는 전국민 참여 밴너리 댄스 프레이드 바람에 사신단 시상식과 시상식이 저녁 6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공연으로 가수 우연히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에는 각종 시정 현안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는 화성시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동서 화합의장의 시민 감사데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감사대회에 이어 백만 특례시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위한 폐막식을 진행하며 축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화성 백놀이 축제 축제단 배치도입니다. 전년도에는 대동지구 쪽에 4,500대의 주차시설을 금년도에는 전곡산업단지까지 이원화해서 동시주차 7,400대가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방문객 편의를 위한 대성지군의 신안강 수납버스 5대, 산업단지 내 셔틀버스 5대를 배치하고 제구도 내부 또한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3대를 운영하도록 배치를 다음은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 인력과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비상시 대응 체계와 관련하여 상황별 대처 방안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전 교육을 통하여 사례별 대처 방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박 운영을 철저히 대비하고 야간 공연 강화에 따라 관람객 주차장 내 이동식 수강기와 주차장 인력을 전년 대비 2배 증원 배치하여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사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승선 체험 확대에 따른 해상 안전 관리는 하버 마스터 2명을 배치하고 해상에는 해양경찰 12 구조대와 인명 구조요원 55명, 구조선 두척이 해상 상시 배치 등을 할 것이며 해상 육상 안전 운영 인력을 연인원 2,500명을 배치하여 강화된 안전관리 매뉴얼에 기반한 철저한 안전관리 대응과 충분한 안전 인력 사전 교육 및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해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모로 기함으로써 화성 뱃놀이 축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 시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